슬기로운 탁구생활 78편 한 해를 돌이켜보면 어느덧 올해도 한 달만을 남겨두고 평일 운동과 조탁을 하지 않으니 실력이 주는 듯 했지만 탁구 스토리 대회와 조탁 왕중왕전만은 꼭 참가하려 한다. 휴일에 하는 대회이니 마음이 문제이지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왕중왕전은 나에게 있어 애착이 가는 조탁 리그전의 결과이기도 하고 1분기와 3분기의 우승, 2분기와 4분기의 2등을 했기에 왕중왕전으로 결실을 맺어야 하는 상황이다. 깨톡깨톡 우성이의 메시지가 왔다. 지난번 얘기한 대로 왕중왕전은 최초 얘기한 분기 1, 2위를 한 회원들끼리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준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를 거쳐 왕중왕전이 치러진다는 글이다. 1, 2위를 한 번도 못한 회원들끼리 준 플레이오프전을 하고 그중 1등한 회원이 분기에 2등을 한 회원들과 플레이오프를 하고 플레이오프에서 1등한 회원이 분기 우승을 했던 회원들과의 리그전을 통해 최종 왕중왕을 가리는 것이다. 난 우승 두 번, 2등 두 번을 했기에 왕중왕전에 직행하는 상황이다. 난 바로 우성이에게 전화를 걸어 장난을 친다. 난 우승 두 번 했으니 핸디 안 주고 하는 거지? 두 번의 우승이니 무언가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한다고 한마디 던졌다. 형,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요. 실력대로 우승하면 되지 가오 떨어지게 왜 그래요? 가오고 뭐고 난 우승해야 하는데 지금 운동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난 왕중왕전에 의지를 밝힌다. 탁구가 하루아침에 느는 거 아니잖아요. 형이 우승할 거예요. 분기 두 번 우승에 어드밴티지를 얘기하는 거지. 하하,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왕중왕전 우승한 사람에게 한진 누님이 사진 넣어서 시계를 제작해 주신대요. 그때 누님 공방에서 본 시계? 네, 다들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도 탐나던데. 그 소식까지 전합니다. 연말에 봬요. 그래, 건강 챙기고 마지막 주에 보자. 우성이의 왕중왕전 얘기에 이곳에서 원포인트 레슨이라도 받고 왕중왕전을 치러야겠다고 생각했다. 22년도 한 달만이 남았다. 한 해를 돌아본다. 올해는 단식에선 준우승으로 3부 승급을 하고 양천구 대회에서의 준우승, 복식에선 수빈 누님과의 우승, 강서구 대회에 입상을 하며 나의 탁구 실력이 성장한 것을 보여주고 느낄 수 있었던 해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론 조탁에서도 국진이 형이 있는데 두 번의 우승을 하며 좋은 성적을 올린 것도 나에게 있어서는 의미 있는 기록이다. 조탁에서의 성적은 한 번도 빠짐없이 참가하며 꾸준함으로 얻은 승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조탁의 성적보다는 이 꾸준함의 결과가 타 대회의 성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탁구를 잘 치고 싶으면 시간과 돈을 투자하라. 누군가 얘기를 한다. 사실 우리 탁장에서 탁장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회원을 투표를 한다면 내가 1위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돈을 투자하지는 않지만 월 회원으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탁장에서 보내는 거 좋은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집안일도 탁장 시간을 최대한 피해 시간 계획을 잡는다고 하면 너무 과한 표현일까. 서울에 몇 개 대회를 참가하고 있는 나이지만 코로나 이전 엣지 탁구장에서 즐겼던 리그전을 참가하지 않는다. 유일한 리그전은 조탁이다. 조탁은 9명의 회원들과의 리그전이기에 서로 너무 잘 알고 다양한 전형과의 연습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곳에 와서 조탁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왕중왕전으로 마무리하며 탁장 리그전을 다녀보고자 한다. 물론 조탁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리그전도 있지만 고정 회원들만이 하는 리그전이 아니기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잘 찾아봐야겠다. 22년을 잘 마무리하며 한진 누님이 협찬한 시계의 주인공이 되고 새로운 나의 탁구 생활을 생각해봐야겠다. 전지적 구독 시점, 시간과 돈의 투자와 실력이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79편 우승 후보라는 타이틀이란 다음 주 금요일 18시에 찾아옵니다. 그때는 운이 좋았나봐요.